지난주부터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바울의 그 권면에서는요, 천국 시민으로서 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뭐라고 했죠?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 먼저 교회 안에 생긴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일어난 그 다툼과 분열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그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이 두 여인이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사랑과 격려로 그를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권면에서는요, 바울이 이 두 여인의 그 다툼과 분열의 문제를 포함한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을 수 있는 그 많은 문제들로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 모두가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서 굳게 서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관용을 베풀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현재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라는 그 거대한 그런 제국에, 또 로마의 그 총독부 안에 있는 그 감옥에서 최소 2년 이상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에 대한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외적으로는요, 그 찬란한 헬라의 그런 문화와 또 이성을 추구하는 그 모든 온갖 쾌락적인 문화와 우상숭배, 특히 이 로마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그런 신격한 그 사회에서 그 환경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죠. 그 교회에 대해서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또 반도덕주의자들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이 성도들의 그 믿음을 자꾸만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동안 믿고 따랐던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 순두계를 중심으로 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가 반쪽으로 분열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 때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영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 우리 보고 관용을 베풀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 우리 보고 기도를 하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생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다 해봤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다 경험해봤거든요. 이 시간 주 안에서만 가능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소유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바울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의 그 핵심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2장 18절과 3장 1절에서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뻐하라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절에서는요 두 번씩이나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는 그 기쁨에는요 항상 always라는 그런 말을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우리들 하여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주 좋은 상황이든지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나쁜 상황이든지 항상 언제든지 뭐하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그 말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실제적으로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아 위대한 그 예수님의 사도인 그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면서 야 기뻐해 용화 기뻐해 정신 차리고 기뻐해 하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주 안에 거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진짜로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바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이 성도들도요 바울이 가진 그 동일한 기쁨을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내 강조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바울의 삶에 있어서 바울의 삶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돈과 명예와 뭐 권력과 건강 등등등 기타 등등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잠시 얻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어떠한 것들이 변하게 되면 내가 기쁨을 얻어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한 기쁨을 내가 얻지 못해서 절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은 그러한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잠시 얻고 기뻐하는 것 또 기뻐하다가도 절망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에게는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어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쁨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기쁨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갖고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한 부자인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 이러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아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이 혼자 사시면서 아이 다섯을 키우는 거 아시죠? 그분이 그 자녀를 키우냐고 남의 집에 가서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이 교회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 5센트씩의 헌금을 매번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금액은 큰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여 집사님한테는 아주 부담이 되는 적지 않은 액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장로님의 말에 목사님도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의향은 뭐냐면 목사님 그러니까요 다음부터 그 집사님 보고 헌금을 내지 않게끔 얘기해 주세요. 대신 제가 낼게요 라는 그 의사를 전달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장로님의 말을 좋게 생각해서요 그 여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 장로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그 형편을 아시고 매주 그 헌금을 대신 내주시겠대요. 그러니까요, 집사님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요 헌금을 안 내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갑자기 웬일입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리에 벌떡 주저앉아서 엉엉 목을 놓아서 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 집사님 무슨 일이 이렇게 우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 집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하면서 내가 어렵게 살고 있지만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5센트를 바칠 때 너무나도 기뻤어요. 근데 왜 저에게 가진 이 기쁨마저도 뺏으려고 하세요? 이 말을 들은 그 목사님과 장로님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진 기쁨은요, 우리가 외적으로 어느 상황이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바로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또 시시때때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첫 걸음을 걸을 그 당시 그 시기의 특징을 보면요, 아기는요 엄마 아빠 얼굴만 보면요 너무나도 기뻐요. 그래서 엄마 아빠만 얼굴 보면 어떻게 웃어요? 활짝 웃어요. 한번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그 표정 한번 지어볼까요? 아마 우리 표정에선 그것을 흉내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이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그 아이는요 엄마 아빠만 바라보기 때문에 외적인 환경과 그 외적인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그 아기는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아주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람들이 복음을 던진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돌을 던졌을 때 죽을 뻔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와 강도의 위협을 당했을 때도요 바울은요 끊임없이 기뻐하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요 온갖 쾌락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 우상적인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오히려 이 세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위협과 불이익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잠시 없는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천국 시민이 얻게 될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해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고생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은요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 또한 옳은 일보다 무엇인가 더 큰 것, 우리가 잘 아는 덕, 이런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러한 관용을 어떻게 베풀라고 해요? 주위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할 때는요, 그에 대해서 너 이것은 옳은 이건 나쁜 그런 일을 한 거야 하면서 지적을 하고 그 사람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혹시 또 배우자들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요, 부모님들이나 배우자들은요, 그 상대방이 있어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 그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저희 집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지적을 하고 말을 할 때에 너그러운 마음이 없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냥 지적만 한다면 그 지적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처음에는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적만 계속 듣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냥 기분만 나빠요. 기분이 상하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대들고 배우자끼리는 어때요?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마찬가지로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잘못한 사람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일단 너그럽게 봐주는 그 관용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요, 그들에게 열부터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지난날에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힘썼던 것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면서 주위 동역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감쌌던 사도 바울의 모습. 아버지 나에게 있는 유산을 미리 주세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다가 쾌락을 즐기는데 다 쓰고 나서 나중에 거짓걸로 돌아왔지만 그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아들이 온 것에 대해서 기뻐해서 맨발로 뛰어가 그 아들을 꽉 안아줬던 그 탕자 아버지의 마음처럼 바로 이런 관용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베풀어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난 2월 11일 한국의 서울 당산역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온 두 명의 경찰들이 이 술에 취한 이 남성을 제지하면서 아주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주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딱 들어서 막 계속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휴 또 저러네 하면서 그냥 혀끝을 차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찰이 그 술에 취한 분을 이제 제재하는데 자꾸만 막 그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러시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곳 옆에 의자에 앉았던 그 한 청년이 자리에 일어나서 그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조용히 끌어안으면서 아저씨 그만하세요. 아저씨 많이 힘드셨죠? 알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그만하세요 라고 말하고 경찰들로 하여금은 좀 그 아저씨로부터 좀 벗어나 있으라고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포옹을 받은 그 남성은요, 이내 자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청년의 어깨에 자기의 머리를 숙이면서 울었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이런 관용의 소식과 모습이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요, 아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물며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는 이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관용, 이런 관용을 더 많이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이유를 5절 후반부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도록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한 자에게는 분명히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좀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원망하고 판단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을요 주님께 맡기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용을 서로에게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하다는 말은요, 불안하고 괴롭게 하는 근심,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걱정 그만해, 걱정하는 것을 중단해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는요 많은 걱정, 염려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이 없고 그가 올 수도 없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의 그 분쟁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빌립보 교회 전체가 로마 황제를 신처럼 받들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박해와 그런 핍박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좀 어떻게 보면 고집 부리듯이 자꾸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복음의 원칙이 그러하니까 성도들의 상황이 어렵든 어떻든 상관없이 무조건 말씀대로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1번? 2번? 3번? 근데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직면한 그 괴로움을 잘 알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들 하여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바를 돌보듯이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새들보다 백합바보다 누구를 더 중하게 여기세요? 바로 우리들을 더 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겪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너희들의 생각으로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특성상이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요 걱정하게 돼요. 근데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깊어져서 염려하게 되고, 염려하면 할수록 어때요? 염려의 굴레에 갇히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도리어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요, 야, 너 이제 지나친 염려의 그 굴레에서 지금 벗어나서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좀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나요? 6절에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구절에서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나 의식 가운데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를 얘기하고요, 간구라는 것은 개인의 절실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기도, 다음으로 구할 것이란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세 번, 기도에 대한 세 가지 그런 단어를 쓰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날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하되 특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에든버러 지역에 휘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항상 드렸던 분이었어요. 한 번은 에든버러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태풍이 거의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닥쳤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거에 대한 피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주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은 아마 이번 주일날 예배에서는 아마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이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의 기도를 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면서 귀는 어느 쪽으로 향해요? 목사님의 그 마이크 쪽으로 귀를 드려요. 그러면서 과연 감사 기도를 들으실 수 있으신가 아니면 없으실까, 아마 못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실로 끔찍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들을 다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은요, 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란 실제로 언제나 드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드린다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의 모든 근심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확신 아래 놓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모든 문제는 이미 해결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강, 바로 하늘의 그 평화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사단은요 우리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많은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평강, 마치 빌립보 성을 항상 적들로 지키고 있는 그 성의 수비대, 그 군인들처럼 그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의 그런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덮으면요,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이것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고 은혜로 인도하고 약속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으면요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고 감정적인 그 마음과 지적인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끄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